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한번, 이날은,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가며 영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Yeah.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을 채우느라 나의 삶을 즐기느라 해야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로 무엇에 쫓기듯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만 달려왔던 삶 속에서 이젠 주님의 멈추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로 어지러운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예배로 드리며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중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도와 거룩한 훈련들로 양육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기둥 목사님과 박공준 목사님, 주솔 박철범, 장순빈 전사님, 키즈워십 간사님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여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중심교회의 아이들, 청년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